안녕하세요. 조윤태와 아이들의 첫째입니다. 자, 마지막 화에서는 나비 정리와 메넬라우스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나비 정리는 실제로 그 도형상에서 나비의 모형이 관찰이 돼서 이런 이름이 붙였고요. 네,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의 정리는 이제 메넬라우스라는 그 그리스의 수학자가 선분의 길이에 비해 곱에 대해서 정리를 만들었는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화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로 나비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나비 정리인 이유는요. 자, 그림에서 R, P, Q, S, 다시 R, 이렇게 생긴 모형이 나비 같이 생겼다고 해서 나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원 O와 현 BC가 있는데요. 점 A가 현 B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 O를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등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쫙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일단 연장을 해 놓읍시다. 자, 그림과 같이 A에서 만나는 임의의 두현 PQ와 RS에 대해서 SQ와 PR이 BC와 만나는 점을 M과 N이라고 했을 때 AM과 AN임을 증명하시오 했네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삼각형 AQS를 정확히 점 A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면은 그렇게 해서 생긴 점은 즉그 대칭시킨 삼각형과 선분 BC가 만나는 점에 대한 그 M'이면 당연히 AM과 AM'은 같겠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분 SA를 연장해서 원과 만나는 점을 R, QA를 연장해서 원과 만나는 점을 P라 했을 때그 PR이 BC와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약간 막연한데요. 자, 이 대칭이라는 것을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면 점 S를 이렇게 그 직선 AO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보죠. 여기 대칭점을 잡습니다. S'이라고 잡습니다. 해서 AS'을 이렇게 이어서 관찰해보면요. 그 다음에 NS'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쫙다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아까 여기서 중심 O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요. 각 A, S', S는 일단 억각으로 각 NA, S'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 직선 OA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이것은 각 A, S, S'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냐면 요 각에 대해서 각 NP, S' 더하기 각 RS, S', 즉요 각하고 요 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점 RS, S'P가 한원 위의 내점이기 때문이죠. 한원 위의 내점에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RS, S', 즉 AS, S' 요각이 우리가 뭐랑 같다는 걸 알았냐면 각 NA, S'이랑 같다는 것을 위에서 관찰을 했죠. 따라서 각 NP S'하고 각 NA S'의 합이 180도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NA S'과 P가 한원위의 내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NA S'P가 한원위의 내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 NPA라는 게 있죠. 각 MPA는요, 요각은 원래 RPQ인데, RSQ와 원주각으로 왔죠. RSQ. 왜냐하면 원주각.
그래서 큰 원에서 원주각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데, 한편 각 NPA는 각 NS'A와도 원주각으로 같죠. 근데 이것은 원이 다른 원이죠. 요 원이죠. 요 원에서. 자, 어쨌든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아져서,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는데, 지금 아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고 요각도 같고요. 이각도 원주각으로 같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각과 이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고 AS 프라임과 AS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같고, 따라서 결론은 삼각형 ANS 프라임과 삼각형 AMS가 ASA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변이 같고 그것을 끼고 있는 두 각이 같으므로 ASA 닮음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N과 AM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비 정리를 증명하였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대칭인 경우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근데 AQS 자체를 대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요 S라는 점을 여기 대칭시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했냐면, 이 S'을 우리가 설정을 한 게 아무 이유 없이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NPS'A가 한 원위에 내점이 됐고, 따라서 요각과 요각이 같아져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합동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대칭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 건데요. 메넬라우스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 ABC의 변 BC의 연장선과 D에서 만나고 CA와 F에서 만나고 AB와 E에서 만난다고 할 때 BE분의 AE 곱하기 CD분의 BD 곱하기 AF분의 CF가 1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은요. 자, 점 C에서 선분 BE와 평행인 선분 CG를 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CG와 BE가 평행이 되도록인 점 G를 FD 위에 잡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CD분의 BD라는 선분의 B가요, 여기 있죠? CD분의 BD가 어떻게 되냐면 CG분의 BE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각형 DCG랑 삼각형 DBE랑 AA 닮음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AF분의 CF는요, AF분의 CF는 AE분의 CG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FAE랑 삼각형 FCG랑 닮음이죠. FAE랑 FCG랑 닮음이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BE분의 AE 곱하기 CD분의 BD 곱하기 AF분의 CF는 BE분의 AE가 그대로 따라 나오고요. CD분의 BD는 CG분의 BE가 되겠고요. AF분의 CF는 AE분의 CG가 되어서, 자, 다 소거가 돼서 1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삼각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명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식을 다시 보면요, BE분의 AE, CD분의 BD, AF분의 CF가 1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건데요. 자, 보면은 BE와 BD는 삼각형 BDE에서 봤을 때 요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BE분의 BD는 BE랑 마주보는 각이 베타니까 사인
베타분의 BD를 마주보는 각은 알파니까 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CD랑 CF에 대해서 보면요, CD랑 CF에 대해서 보면 요각을 감마라고 하면은 CD분의 CF는 CD를 마주보는 각이 감마니까 사인 감마, CF를 마주보는 각이 베타니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AF와 AE를 보면 AF분의 AE는 어떻게 되냐면 AF에 해당하는 각, 자, 요각이 일단 요각이랑 맞곡적으로 알파고 요각은 180-알파죠. 파이-알파. 따라서 AF에 해당하는 각이 파이-알파니까 사인 파이-알파고 AE에 해당하는 각은 감마여서 사인 감마가 돼주는데 사인 파이-알파는 사인 알파와 같고 분자는 그대로 사인 감마가 돼줘서 총 이 세 개의 분수식을 각각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 세 개의 분수식의 곱으로 나타냈죠. 근데 이것을 다 곱해주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서 결국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메넬라우스의 정리를 증명을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즉 삼각형 ABC가 있고 한 직선이 그 세 개의 변의 연장선 또는 그 각각의 선분 위에 이렇게 한 직선이 세 점 이렇게 각각 만날 때 이런 선분의 길이에 비해 곱이 1이 된다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숙지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